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위챗 페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몇년 살다가 며칠 전에 중국에 돌아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중국에 현금 안 쓰고 위챗 페이랑 알리페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어제부터 위챗 페이를 사용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위챗의 개인 신분이랑 그리고 은행 카드랑 이런 걸 어떻게 연동시키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핸드폰 바탕 화면에서 이게 위챗 한번 클릭하시고, 그리고 위챗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 채팅, 대화 상태, 검색, 나가 있는데 나를 한번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가 있는데 이 페이를 한번 클릭하시고, 그리고 위에 보면 돈하고 지갑이가 있는데 이 지갑을 한번 클릭하셔야 합니다. 지갑 화면 클릭하시고 여기 제일 밑에 아이디 인포메이션 있는데 이건 개인정보 입력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본인인지 확인하는 거고, 여긴 개인정보 적고 신분증 사진 적는데 밑에 거는 무시하시고 개인정보만 입력하시면 이 본인인지 확인하는 거랑 신분증 사진에는 다 완성되거든. 그래서 일단 먼저 개인정보를 다 입력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한번 입력하시고, 여기 보시면 일단 개인정보에서는 이름 적고, 성별 적고, 국적 적고, 중국 국적이면 신분증 적고, 신분증 번호를 적고, 외국 국적이면 여권 적고, 여권 번호를 적고, 중국 국적이면 신분증 앞 사진 찍고 뒷 사진 찍고, 외국 국적이면 여권 앞 사진 찍고 여권 뒷 사진 찍고, 그리고 여기는 뭐 직업 적고, 그럼 지역 적고, 지역은 현재 본인 지금 있는 지역을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럼 그걸 확인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핸드폰 번호는 저는 지금 중국 핸드폰 번호를 입력했는데, 예를 들면 한국 번호나 아니면 뭐 다른 미국 번호면 될수 있는지 제가 100% 된다고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외국 번호로 입력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거 다 하시고, 그리고 다시 뒤에 와서, 그리고 여기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한번 입력하시고, 저는 지금 중국 은행 카드를 쓰고 있는데 비자 혹은 마스터 카드도 될수 있으니까 여기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밸런스가 있죠. 여기 잔액, 돈이 얼마 남았는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쓰게 되면 돈이 없겠죠? 그럼 충전하셔야 됩니다. 그럼 충전하시고, 뭐,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이면, 그럼 충전해서 쓰시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어떻게 위챗을 쓰는지, 어떻게 그 밖에는 바코드를 스캔하는지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메인 화면에 와서, 이 메인 화면에 와서 여기 제일 오른쪽에 요 사인 있죠? 요거. 동그라미 안에 사인. 요거 한번 클릭하시고, QR 코드 스캐닝 있죠? 그다음에 이걸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또 하지. 11. 微信 收款 11元. 这就过来了. 네, 好的. 好.